만나면 좋은 친구 MBC. 높은 산과 큰 물줄기를 간직한 강원도 홍천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홍천 중앙시장. 그 중에서도 약초시장길이 눈에 띄는데요.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는 가게에서는 다양한 원물과 가공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경력 14년째인 배영근 사장님. 이곳에선 40여 가지 국내산 식물 원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원물은 물론 불필요한 껍질을 거피하거나 말려낸 원료, 그리고 간단한 가공식품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원도에서 산에서 야생이나 뭐 이런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약초를 가지고 저희들이 소돔에 해가지고 판매하는 장소예요. 제가 여기 가게에 있는 물건을 권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 차나 즙을 내려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고 있어요. 요즘 인기가 많다는 황철 상황버섯.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에서 야생에서 나오고 있는 황철 상황버섯. 황철 상황버섯을 울크는 거예요. 끓이면 안 되고 90도 이하로다가 해서 72시간을 울궈내는 황철 상황버섯 즙이라고 하시면 돼요. 드셔본 분들의 많이 찾는 거예요. 인기에 힘입어 가게를 온통 차지할 정도네요. 이 강원도 야산이나 저지대에서 장마 우기가 지나면서 지금 한 10월달까지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보관을 해가지고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는 이 황철 상황버섯입니다.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많이 채취해서 보관하는 것이 이건 두 가지예요. 편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이거 갓상황 같이 주먹만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붙는 거예요. 가게 원료는 40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여기는 홍천군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겨울에 나는 겨우살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우술입니다. 우술. 우술 보이시죠? 이 자연산 우술입니다. 또 옆에 있는 것은 요거는 건도라지. 홍천군에서 제일 많이 더덕하고 도라지가 생산돼서 요거를 가장 많이 건조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영지버섯. 강원도에서 채취한 영지버섯. 땅두릅 있습니다. 땅두릅도 건조해서 많이 사용해져. 그리고 다양한 식물 원료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거는 구기자고요. 홍천 구기자, 오미자도 홍천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요즘 마시기 좋은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거심을 한 맹문동이고 이거는 자연산 산에서 이제 유금피라고 해서. 뿌리 껍질을 세척을 해서 말리는 거예요. 10분이고 15분 정도 끓이시면은 충분하게 이거 누구든지 입맛에 감칠맛이 나고 향도 좋고 구수한 맛이 나서 추천을 드리죠. 요 두 가지가 궁합이 제일 잘 맞는다고 그래요. 제가 끓여 먹었을 때 제일 좋았고 요거는 이제 산또라지하고 꿀하고 같이 혼합을 해 놓은 건데 드셔본 분들이 수년 동안 찾는 게 이 산또라지하고 꿀이에요. 사장님의 레시피로 만든 산 도라지차 한 잔. 여기는 홍천이고요. 홍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가게든지 한번 저희들 가게나 약초 가게에 들리시면은 저희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차 한 잔씩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통차를 만날 수 있었던 홍천의 약초 시장길. 이번에는 춘천 구봉산 자락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즐기며 차를 마시는 손님들. 두 손 가득 들고 마시는 이것은 뭔가요? 10점 대보차? 쌍화청보다는 좀 약하고요. 그냥 일반 차로도 먹어도 부담이 없는? 탕이 아닌 쉽게 마실 수 있는 차인데요. 한방 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입니다. 독특한 이력으로 이곳을 만든 박시자 사장님. 여기는 이제 한방 카페인데요. 십전대보차, 쌍화차를 주로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시내에서 탕대원 3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한 15년, 20여 년 전에 당근 술들 이게 많아서 여기다 진열을 해봤습니다. 34년 동안 탕제온을 운영하면서 산삼 감정 이력까지 가벼운 차로 마실 수 있는 카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술, 담근 술이 많아서 관심 있는 분들 시음도 하시고 한 잔씩 드셔보실 분들 드시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20년 된 자연산 송이주고요. 그 오미자 발효해서 담근 발효 오미자주, 그리고 요거는 십전대보 발효해서 담근 십전대보주. 사장님의 취향이 담긴 시음 공간인데요. 전통을 추구하는 마음이 메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까지는 아닌데 뭐 십전대보 차나 쌍화차나 이런 거 옛날부터 있기는 한 건데, 제가 34년을 한약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차피 오시는 분들 커피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한방차를 대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한방차집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시키면 나오는 다과상 한 상, 새싹삼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간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차 한 상입니다. 황기, 작약 등 갖가지 재료를 끓여낸 십전대보차. 대추로 이거는 부드러운 맛을 내기 때문에 대체는 최대한 붉고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비율에 맞게 제조된 원물을 압력솥에 넣고 푹 끓여내기를 반복하는데요. 말린 대추, 아몬드 등 고명미로 부어주면 십전대보차가 완성됩니다. 진한 색과 함께 향과 맛이 제대로 우러났네요. 계피와 감초로 맛을 내는 쌍화차는 노른자를 동동 먼저 띄우고 견과류를 더하면 완성됩니다. 따뜻한 차뿐만 아니라 오미자 에이드, 수정과 등 시원한 전통 음료도 직접 만드십니다. 저는 34년 전에 그 탕제원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하면서 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서 지금까지도 탕제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탕제원 속에서 이 한방 찻집이 탄생을 했는데, 이 차는 뭐 가볍게 어느 누구나 오셔서 드실 수 있는 거니만큼,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좋은 재료 가지고 정성스럽게 다려서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모든 차 맛있게 드시고 가실 수 있게 정성스럽게 잘 다려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전통차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에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겨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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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고. 일반적으로 잘 안 먹게 되잖아. 카페 가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커피만 마시지만 이런 데 와서는 좀 겨울이니까 따뜻하고. 내일은 추위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익숙한 듯하면서도 새로운 전통차. 향기와 맛과 먹는 식감까지 재미있는 전통차로 따스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김장은 세계도 인정한 문화! 김장 가서! 김장의 계절이 돌아왔다! 함께 즐기는 문화이며 축제인 김장. 자연에서 난 재료로 만드는 김장은 사랑이여라. 예, 알려드립니다. 가을날 지난해 황인혜 리포터가 왔습니다. 여긴 어디지? 감독님, 저 오늘 진안 마이산 구경시켜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옷도 그렇고 어딜 가야 되는 거죠? 에? 어딘지 궁금하셨어요? 제철 맞은 배추밭이죠. 고행주 배추 수확이 한창인데요. 여기 일꾼 한 명 추가요. 아니, 여기 배추밭이잖아요. 저 배추 먼저 뽑나요? 네, 배추 좀 뽑으러 오세요. 어? 일꾼도 없는데 잘 왔네. 지금 바빠 죽었구만. 뭐 들어왔디야? 배추를
칼 여기서 칼. 지금 바로 투입되나요? 아니 제가 여기 어딘지 모르고 끌려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뭐 들어왔대요? 근데 산 속에 이렇게 배추 맛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 진안은 네. 이렇게 온도 차이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서가지고 배추가 곱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갖고 배추보다 이렇게 한바구마이로 꼬불꼬불꼬불이라고 맛있게 생겼잖아요. 아 이렇게 네. 잎이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네. 배추 봐, 이게 얼마나 큰가? 이게 얼마나 맛있어 이거? 아니 제 배추가 앉은 키만 한데요? 아니 저는 이렇게 큰 배추 처음 보는데 혹시 맛있는 배추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배추가 이렇게 생긴 거여야 돼. 이렇게 옆잎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네. 아, 이렇게 가운데는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보기만 해도 이 배추가 좀 맛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먹어볼래요? 그래도 돼요? 네. 와, 두 장이나 드셨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밥값이야 빨리 가서 저 배추 뽑아요? 배추 뽑아 가서 배추 뽑아야지 가서 어떻게 뽑는데요? 가서 있는 이거 잡고 제끼고 네. 네. 끊어 이렇게 끊으면 돼요. 이렇게 제끼 주면은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아봐. 여기 치면 돼요? 저는 탁션. 아이고 어머나 일당 없겠네. 아, 아주 절단을 내버려서 배추 뽑으라 했더니 죄송해요. 이거를 팍 제끼고 힘들어서 못 알았네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스테이크 그래요. 사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됐다. 실한 배추. 이것이 대한민국 밥상 책임지고 있는 식재료죠. 배추나 달라.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되나요? 응. 안녕하세요. 이야, 실한 배추가. 진짜 무거워요. 싱싱한 배추를 보니까 그 아까 먹었던 배추 맛도 조금 생각이 나고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저 동네 가봐. 거기 내가 알려준 게 거 네. 찾아가봐. 지금 배추 김치 버무리고 있어. 거기 가서 고기랑 보쌈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어가서. 보쌈 김치? 예, 찾습니다. 김장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아,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여기서 김장을 하고 있나 봐요. 저도 한번 본격 김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우리 김장 문화, 세계 속 한국만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많은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몇 분 정도 오신 거예요? 한 50명 정도 오셨는데 좀 부족하니까 얼른 도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김장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김장은 해보셨어요? 사실 처음이에요. 네, 그럼 열심히 하시고 배워보세요. 네. 난생 처음 김장에 도전하는데 보통 일 아니죠? 발효과학을 위해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일도 꼭 해야 합니다. 아우, 앉아야겠다. 벌써부터 팔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아유, 아이고. 손 가는 일들이 많아도 김장에선 영양을 위해 챙길 것이 많죠. 이번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김장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념. 아니, 김치 만들 때 파랑 무랑 가시랑 다 들어가요. 오, 양념장을 가진 채소 섞는 양념 배합 기술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는 양념은 네. 하루 전에 타놔도 되고 야채는 네. 조금 있다가 한 30분 전에 이렇게 넣으면 이야 진짜 맛있는 양념장으로 저도 한번 김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배추에 양념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우리 어머님들은 숙련된 솜씨를 척척 발휘하시네요. 이 배추들이 엄청 많은데 혹시 몇 폭이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1,000폭이는 될 거예요. 1,000폭이요? 예. 행사로서 심하게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진짜 재밌고 좋아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친절하게 양념 바르는 것도 알려주시는데 잘 습득됐죠? 약간 머리 감기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허, 배운 대로 꼼꼼하게 잘하는데요? 잘하래요. 아이 너무 잘해서 우리 며느리 삼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 왜 아들이 없어요? 다 장가를 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것보다 어머니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아이, 선수인데 나는. 자,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또 크네. 맛있어요? 이거 네, 진짜 맛있죠? 정성 가득하니 맛있을 수밖에요. 소중한 분들을 위한 것이니 마음도 담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김장도 잘 안 하고 보통 좀 사서 먹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김장하시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게 봉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에게 전달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김치도 만들고 포장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배가 고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이요? 네. 저쪽에 맛있는 게 있나요? 네. 김장하는 날에 수육이 빠질 수 없죠. 김장하며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육. 이걸 먹어줘야 김장하는 날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맛있겠다. 겉절이에 수육은 못 참을 것 같은데 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거기다 또 막걸리 한 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갓 담근 김치와 수육의 궁합 얼마나 맛있게요? 아이, 잡사요. 엉엉엉. 확실히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먹으면서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의 정성이죠. 근데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진안에서 나온 저 인삼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파에다 양파에다가 또 돼지고기 기른 돼지고기에다가 갖고 오늘 이 적십자 회원님들이 다 오시갖고 같이 이렇게 한 게 더 맛있지요. 아, 재료도 좋고 다 같이 좋은 그렇죠. 마음으로 해서 더 맛있다는 그렇죠. 거죠? 수고로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여러 명이 함께해 좋은 김장 김치 주인 만날 준비 완료. 매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두 명 하는 봉사가 아니라 5-60명 하는 봉사라 정말 수월하게 뜻깊게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또 김장도 나눠드리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나눔이라는 생각으로 이웃 어르신들께 드릴 예정인데요. 사랑 담은 김치 배달에 마음이 행복해지네요. 김치 배달 왔습니다. 김치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 겁내기 좋다는 게 말도 못하게. 김치 배달 왔습니다. 받는 분들의 행복한 웃음, 김장 피로 회복제죠. 김장이라는 게 진짜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돕고 김장하고 나눠주는 문화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 김장은 사랑입니다. 쌀쌀해지는 계절 가을 마음을 따뜻하게 꽉 채울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이웃을 위해 함께 김장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에게 김장은 사랑이여라. 나 윤수진, 유행에 민감한 여자. MZ세대들에게 최고의 인기라는 슬립백 춤에 도전한다.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감 없으시다. 에? 제가 감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감이 생기는데요? 기뻐가는 가을 찬바람 맞으며 맛있게 익어가는 감이 있거든요. 맛있고 품질 좋은 곶감을 만들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의 고장 영동에서 친구와 함께 감농사를 지으며 우정도 쌓고 달콤함 한도 초과 맛있는 곶감도 생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날의 영동, 이곳은 감의 고장입니다. 그나저나 수진 씨, 아유 진짜 감 없다, 감 없어. 얼른 감 찾아야 할 텐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개까지 짖네. 월월월. 난감하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동에서 감농사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곶감을 생산하는 박봉래 양재갑 두 농부를 소개합니다. 오늘 농부님들은 두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네, 어떤 관계세요? 친구이자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아, 친구이자 스승 관계인 예, 거예요? 예, 예. 오, 좀 새로운 관계인 것 같은데. 아니, 그나저나 제가 여기에 오면은 좀 특별한 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네. 이걸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아, 감 잡았어. 수진 리포터, 감 잡았어요. 일단 진짜 감부터 수확해 보자고요. 감을 수확할 때는 이게 꼭 감 깎을 때 꼭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 뜯다면 안 돼. 꼭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을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따면 요것이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감 딸 때 이렇게 아... 옆으로. 옆으로요? 네, 옆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돌리면은. 그럼 여기 안 떨어져요. 됐다. 제대로 감 잡은 수진 리포터 조심조심 감을 땁니다. 감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얼른 서둘러야 한대요. 저는 1961년생이고요. 2002년도에 감농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2015년에 이제 귀농을 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박봉래 농부는 먼저 감농사를 짓던 양재갑 농부의 권유로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친구의 게임에 이제 빠졌죠. 그래서 감농사를 잘 지으면은 시골에서도 재미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를 아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꼬임에 제가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꼬임을 했던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학창시절 친구였던 박봉래 양재갑 농부. 둘은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하답니다. 양재갑 농부가 박봉래 농부에게 곶감 재배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니까요. 지금 스승을 앞서가는 아주 못된 제자가 됐어요. 지금 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곶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인자라고 자신을 해왔는데 저보다 지금은 더 맛있고 품질 좋은 곶감을 만들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 예쁘다. 농부님, 감농사 어렵지 않아요? 밑거름을 주는 시기가 이제 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기도 주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틔워서 이제 여름이 되기까지 이제 방제를 또 하고 가을이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수확한 감을 또 말려서 숙성을 시키고 그래서 꽃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영동에서도 감농사가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 박봉래 농부의 감농장은 보기 좋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감을 수확해 곶감을 만든대요. 아유, 감 따는 거 쉬운데 감 나르는 게 더 힘드네. 아유, 힘들어. 아유, 감 나려. 수진씨. 에이, 농부님. 밥 비려먹게 생겼어. 어떻게 감을 그렇게 따. 이렇게 잘 따고 있는데요, 왜요? 이걸 이렇게 따, 날르면 안 되고, 이걸 딱 들고, 여기 끼고, 딱 따서 넣고. 오! 한 번만 더. 한 개만 더. 와, 농부님, 와, 최고. 와, 잘하신다. 와, 저 높은 것도 하나만 더 따주세요. 와. 늙어서 못해, 이제 수진씨. 와, 하나만 더! 예, 다 했는데요? 감 수확이 끝난 후에는 감 깎는 작업을 하는데요. 왜 깎냐고요? 깎은 감을 말려야 곶감이 되거든요. 오, 수진 씨, 과일 좀 깎아봤나 봐요. 와. 수진 씨, 과일 잘 못 깎을 줄 알았는데. 편견이에요. 잘 깎았다, 잘 깎았다. 아니, 수진 씨, 뭐 하세요? 농부님, 이거 보세요. 제가 손수 칼 하나하나로 정성스럽게 다 깎았어요. 어때요? 아, 이쁘게 잘 깎으셨네. 근데 이거 손으로 깎으신 거죠? 네, 이거 하나하나 깎느라 너무 힘들어. 언제 이걸
손으로 다 깎아서 이 감을 많은 감을 깎으시려고 그러셔. 그러니까요. 농부님도 얼른 와서 같이 깎아주세요. 기계로 깎읍시다. 기계요? 예. 기계가 있었어요? 예. 그럼요. 기계가 있답니다. 일명 감박피기. 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깎아주는 기계인데 대한민국 농업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수진 씨가 깎은 것보다 훨씬 100배는 예쁘죠? 그쵸? 어떻게 이 감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수진 씨 드시면 돼요. 먹으면 돼요? 네. 아우 떫어. 너무 떫네요. 감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감이 뭐예요? 떫음. 자, 이제 드디어 곶감 말리기 작업입니다. 감탈에 걸린 곶감의 모습이 영롱한데요.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는 감 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곱게 잡으시고 감을 이렇게 해서 꼭지를 놓으시고. 아, 네. 아 이때 네. 이때 이 꼭지가 필요한구나. 네. 아까 저보고 길게 빼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요때 이제 매달기 위한 걸로 꼭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감 전용 행거에 정성스럽게 꼭지를 걸어줍니다. 짠! 완성! 이렇게 매단 감은 40일 정도 건조와 숙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영동의 청정 자연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면 됩니다. 영동구는 지형적으로 당과 낫의 일교차가 매우 커 감이 당도가 높은 감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 감으로 곶감을 건조한 거라서 당도가 높고 빛깔이 고와 곶감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동은 감의 고장. 품질 좋은 감을 정성껏 건조시켜 맛있는 곶감을 만들죠. 오, 와. 홍시 맛부터 보는데요.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달아, 달아.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곶감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장점. 1년 정도 지난 곶감도 보관만 잘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다른 곶감이랑은 조금 다른 게 맛이 계속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씹을수록. 맞아요. 깊은 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곶감 먹으면 원래 텁텁한데 텁텁하지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맞아요. 좀 식감이 좀 단단해서 무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요. 두 농부는 공정이 까다롭고 관리가 어렵다는 무황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친환경 곶감이죠. 오, 잘 마르고 있네. 조만간에 따갑는데.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영동에서 감을 재배해 맛있는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 박봉래 양재감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달콤함 한도 초과 영동 곶감! 많이 드세요!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의 고장 영동에서는 맛있게 감이 익는 시간. 청정 자연이 빚어낸 시간의 마술로 달콤함 한도 초과 영동 곶감이 만들어집니다. 그 매력에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실래요? 삶은 때때로 자기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정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보낸 이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고향 여수로 돌아온 장택순 씨와 그의 아내 송수정 씨. 가볍게 생각했던 귀농은 부부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순환 농업으로 새롭게 써나가는 인생 2막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농부의 아침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빠르면 4시,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 부부가 정성스레 키운 버섯을 포장하는 건 장택순, 송수정 부부의 하루 루틴인데요. 도시에 살 때보다 귀농 후에 훨씬 부지런해졌습니다. 농부는 남들보다 좀 부지런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남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이 포장한 것은 지금 여수 시내 로컬푸드에 전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직장 생활만 해온 그에게 농사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버섯에 필요한 영양분, 배지를 만드는 것부터 버섯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서툴고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탄로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이제 있으니까 저희들은 생산만 해가지고 로컬푸드에 보시는 것처럼 진열만 해놓으면은 또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 판매할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의 아주 좋은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벽부터 부지런을 떠느라 피곤할 법도 하건만 로컬푸드 매장을 다녀온 택순 씨가 쉬지 않고 향한 곳은 닭장입니다. 그는 백봉 오골계 600마리도 키우고 있는데요. 버섯 농사만을 짓던 그가 오골계를 기르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버려지는 버섯 배지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한 게 닭 농사의 시작이었죠. 저희들이 맨 처음 기농해서 200만 원씩 손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할까 생각했던 게 폐배지를 활용한 곤충 사육도 하고 또 곤충을 키우다 보니까 사체라든지 뭐 자투리 버섯 이런 것들 모두 다 닭 사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이게 선순환 농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는 군뱅이 2,000마리를 분양받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단백 식품으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군뱅이는 노동력 부담이 적고 사육도 쉬운데요. 게다가 표고버섯 폐배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컸습니다. 사육을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을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버섯 섞기 작업을 할 때 그 짜투리 버섯을 싹 버렸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건조해서 그 가루로 이 안에 있는 애벌레들 내용물을 뺄 때 그게 좀 활용을 또 하고 군뱅이 또 분변토에는 군뱅이의 좋은 성분이 한 4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또 사료화해서 알에서 비릿하지도 않고 영양 성분도 높고 고소하고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 잘 돼? 뭐 어려움은 없어? 이건 내일 닦으지. 남편 택순 씨는 닭과 곤충 사육을, 아내 수정 씨는 표고버섯 재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버섯 농사가 안정화되자 택순 씨는 아내에게 버섯 농장을 맡겼습니다. 지금은 아내 혼자서도 잘 꾸려나갈 수 있지만 처음 귀농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배지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이거 하나에 6천 원씩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다 똑같은 버섯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지는 배지 값은 비싸고 버섯 값은 비싸지가 않고 그래서 매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막상 내가 현실에서 이거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 하시던 분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체할지를 모르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농사가 짓고 싶은 분들은 저는 좀 그쪽 내가 하고 싶은 분한테 가서 뭐 한 달, 요즘은 시골에 각 지방마다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살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이게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시라는데 그 전에는 그냥 무작정 달라들지 말라고.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귀농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농사가 주는 행복은 더 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정성 들여서 이 추운 데서 해가지고 이쁘고 수확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제일 보람차고 하나하나 딸 때마다 이게 나는 꺾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 꺾는 소리에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원래 이런 거 키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권유로 택순 씨는 2018년 농촌교육농장 교사과정을 수료한 뒤 본격적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버섯 수확하기와 애벌레 키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해 사람들에게 순환 농법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렇게 여기 하얀 그 이면지를 주거든요. 오늘 우리 농장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그러면은 이런 거 막 그림 그려주고 이게 너무 재밌고 신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좀 너무 좋아요. 그 친구들이 흡족해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비록 농업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즐거움을 남한테 줄 수 있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은 오후 부지런한 하루를 보낸 농부 부부가 잠시 한숨을 돌립니다. 부부는 오랜만에 차 한 잔을 나누며 진솔한 이야기도 해보는데요. 남은 인생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재밌게 살자고. 그저 귀농했지 우리가. 막 아둥바둥 살고 힘들게 둘이 막 끝도 없이 살려고 우리가 귀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털어가고 당신 위주로 당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한번 해봐. 농사 일은 별로 안 힘든데 너무 많은 일을 벌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길과 기회를 찾은 장택순, 송수정 부부.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써가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뭐 크게는 안 하고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텃밭이라든지 꽃나무 좀 많이 키우고 싶어요. 예쁜 꽃 같은 거. 귀농 9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왔거든요. 이제는 옆도 좀 보고 꼭 부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행복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행복 쪽에 무게를 두었다는 게 아닐까요? 그 어떤 명예보다 막대한 재산보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장택순, 송수정 부부. 앞으로도 즐겁고 웃음꽃 가득한 귀농 생활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구 500만 시대 즐기는 사람만큼 캠핑의 종류도 늘고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캠핑은 뭔가요? 공기도 좋고 도시에서 맡지 못하는 그런 냄새들도 좋고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힐링을 찾은 것 같고요. 감성 찾아 힐링 찾아 새로운 캠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자연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지역에서 배움을 나누는 소통 공감 힐링 캠핑. 그 따뜻한 현장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경북 영양에 위치한 캠핑장. 바람 따라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곳. 색다른 캠핑이 열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환경에 대한 우리 애들한테 중요성을 알리고자 가급적이면 일회용을 자제하고 자연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캠핑을 하고자 해서 그 위치가 영양이라고 생각해서 캠핑 행사를 주로 영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찾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캠핑장을 왔었는데 여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랑 또 다른 가족분은 여기 처음 왔거든요. 가족이랑 함께 오고 또 지인과 함께라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캠핑장은 영양에서도 캠핑 성지로 손꼽히는 장소인데요. 평소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캠핑 축제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영양 초미세먼지 제로 캠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캠핑에 도와주신 협업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안동대 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독도 내사랑의 회원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캠핑 주제의 또 다른 포인트, 바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캠핑. 캠핑장이 사회에 떨어진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건어물 종류를 팔고 있는데 조미 건어물이나 간식용 건어물, 그리고 반찬 건어물 같은 거 많이 팔고 있어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창업자들에게는 홍보의 장을 마련해주고 캠퍼들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한 창업자 홍보 부스. 콜라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영양군이나 아니면 의성군 이런 지역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과 친해져 보는 시간, 아이들이 참여하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 순서대로 넣고 넣고 돌리고 돌리고. 이게 예전에는 그냥 진짜 막 모든 재료를 다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키트로 나오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냥 와서 캠핑하면은 좀 무료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친구들과 만들어 즐거움이 배려돼도 고추장 만들기 맛도 괜찮아요? 맛없어. 인생이 원래 좀 써요. 이어지는 이벤트, 이름하여 나는 요리왕. 영양적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를 만드는 대회.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캠핑 요리를 준비해 보는데 우삼겹, 표고버섯밥, 솥밥을 해서 이제 그 여기서 독도 전시회를 했잖아요. 사진전에서 독도를 표현하는 뭐 그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는 별것 아니지만 그 영양의 그 상징인 일월산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 요리 대해서 물등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뭐 당연히 뭐 입상 정도는. 상 욕심 없는 사람도 욕심이 나는 건 기본. 어디 보자,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려나. 독특한 장식부터 군침 넘치는 색감까지 상상 외의 음식들로 가득. 작품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만했나 봐요. 취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짝이의 아이디어에 한 표, 입맛 당기는 식감에 또 한 표, 참가자의 입담에도 한 표를 더해보는데. 영양하면 1월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월산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근데 사과는 드시지 마세요. 제가 손으로 다 주물린 거라가지고. 저마다 준비한 것은 다르지만 서로 웃고 즐기는 중에 모두 친구가 되는 시간. 맛있어요. 진짜 색다르고요. 이런 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각양각색의 맛이 너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 누가 영자 먹었어요 이거. 내가 손으로 다 만진 건데 미안하고. 사과는 드시지 마세요. 제가 손으로 다 주물린 거라가지고. 그래도 맛있으니 먹었겠죠. 드디어 모든 채점이 끝나고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금상의 주인공은 바로 축하합니다. 2등 또는 3등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1등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도 많은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출출한 배도 채웠으니 우리 사진 전시회 떠나볼까요? 지역사회와 또 다른 소통 공간, 독도 사진 전시회. 독도에 대한 애정으로 이 모든 공간을 준비했답니다. 또 경비대장을 이제 그 한 2년 6개월 동안 그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도의 풍경을 사계절 사진 위주로 이렇게 했고 역사 자료 일부 그 전시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독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다닌다고 하니 그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런 열정으로 독도 캐릭터 빵도 특허를 내 독도 알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육빵이 맛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듣던 곳인데 사진으로 좀 더 그곳에 대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꼭 기회가 됐을 때 한번 꼭 찾아가 봐야겠다는 그 국민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함께하는 재미에 캠핑이 더 즐거워진 사람들. 일상을 벗어나 조용함을 찾으려는 캠핑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재미도 캠핑의 또 다른 매력 아닐까요? 시간을 비춰내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공기도 좋고 도시에서 맡지 못하는 그런 냄새들도 좋고 또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풍도 지고 하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비는 오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운치 있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힐링을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앞으로 계속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찾아오면서 함께 즐기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캠핑의 전부다? 천만의 말씀. 자연과 벗삼아 즐기는 캠핑도 좋지만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즐기는 캠핑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